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행맥 맞추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행을 먼저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잠시만요. 메모장을 켜서. 왜 아행맥 중에 아행을 먼저 맞추는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지요. 자자. 왜 사람들은 자꾸 아예 66%를 맞추라는 것인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 메소 드랍률이 몬스터를 잡았을 때 기본이 60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10마리 잡으면 6마리 떨어진다는 건데, 이것을 100으로 맞추기 위해서 66%에서 요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상 67%가 좀 필요한 거죠. 간단하게 67% 뭐냐? 10%당 6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걸 100을 맞추기 위해서 67%의 아이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빌리티 20%, 쉼 30%, 재물비 20%, 이러면은 70%죠. 뭐 이제는 아행템을 더 사거나 뭐 이런 저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가성비로는 매액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행 67%에 매액 100%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많이 합니다. 예. 그럼 이거를 이제 싸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예, 싸게 맞추는 방법을 한번, 이거는 간단한데요. 경매장을 들어가서 레전더리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하프 기본 가격이 20%가 제일 싸죠. 그죠? 방법이 일단은 싸게 맞추는 걸로 갑시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장신구에 뜹니다. 반지를 검색해보세요. 반지의 최저 가격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제 20%로 갈 거니까. 24억. 반지 왜 검색하면 안 나옵니까? 예. 올마이티 링이 최저가가 25억에 배치되어 있군요. 27억 정도. 이렇게 찾아보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찾아서 맞춰봐야죠. 기본적으로 눈이 아마 제일 비쌀걸요. 눈이 아마 30억대인가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저거죠. 30억에 배치돼 있고. 싼 게, 이거 직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얼굴 장식이. 아처 쪽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10인가 보네요. 12억에. 그 다음 파이렛. 그 다음에 매지션. 워리어 매지션 순이군요. 그렇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싸게 맞추는 루트고, 제일 이상적인 건 뭐냐? 제일 이상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가격이 더 나갈 수 있는데, 제일 이상적이게 맞추는 거는 간단하게 제가 귀걸이가 요걸 끼고 있습니다. 하프를 끼면 16만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반지를 바꾸면 13만이 떨어집니다. 요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떨어지는 수공이 있으니까 그 수공에 비례해서 제일 안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예. 뭐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이런 루트가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예예. 67%. 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째부터 20%냐고요? 75째인가요? 아닌가? 아, 이거 보면 되겠다. 아, 잘 모르겠습니다. 몇째부터인지. 예예. 75째였나? 70째인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